세안 폼클렌징을 고를 때면 이제 매번 고민하기도 하고 또 여러 종류를 사용해 봤지만 이게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좀 당기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. 다른 클렌저를 좀 오랫동안 사용해 봤는데도 되게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다가 이제 미샤부터 클렌저를 소개를 받았거든요. 이걸 사용하고 나서 다른 클렌저 사용은 다 중단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처음부터 달라지시는 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이제 클렌징도 좀 부드럽게 도와주고요. 그리고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어떤 유분을 씻어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하고 나서 피부 속당김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. 자, 이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심플하고 아이보리 화이트 패키지로 향도 굉장히 은은하고 거품도 별로 안 나요. 근데 세정력은 진짜 좋은 편입니다. 이게 예전에는 제가 피부에 좀 약간 좁쌀 같은 여드름이 있었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여드름도 안 나고 스킨케어 효과도 확실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미샤우타 페이셜 클렌징에는 벚꽃 추출물, 티트리 오일, 그리고 라즈베리 꽃의 에센셜 오일 같은 천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클렌저를 쓴지한 3개월이 지났거든요. 이 미샤우타 페이셜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여드름이나 뭐 속당긴 피부랑 모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샤우타 스킨케어 풀세트도 사용하고 있거든요. 지금 그리고 이 페이지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안정성과 유용성 때문에 지금 같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